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의 1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작 우리나라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건데 지난주 정유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에 이어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가능성이 높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다음 주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달 중순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성과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담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큰 만큼 정치 이벤트가 끝나야 협상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을 우리가 2018년에 개정을 해주면서 자동차 쪽에서 양보를 했잖아요. 우리도 요구를 들어줄 게 있으니까 원산지 규정이나 현지 생산 그런 규정들이 한 2년만 유예를 시켜달라. 미국한테 뭐 요청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관련 심의를 미뤘습니다. 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곧바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오는 3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